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운 겨울철에 맛도 있지만 겨울에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고 힘이 나게 만들어줄 쇠고기 뭇국을 끓여볼게요. 요리 재료는 소개가 잘돼 있습니다. 먼저 대파는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쇠고기 뭇국이니만큼 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무는 가로 세로 각 2cm, 두께는 0.3cm 정도가 되도록 썰어주세요. 그리고 고명으로 올라갈 홍고추는 배를 가른 다음에 씨를 다 씻어 내시고 길이 1.5cm, 두께 0.3cm 정도로 썰어주세요. 이제 냄비에 고추기름 5큰술과 다진 마늘 1큰술, 그리고 한번 씻어서 체에 받친 쇠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후추 3분의 1 작은술을 넣으세요. 그리고 썰어놓은 무를 넣고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에 한번더 볶아주세요. 이제 물 2리터를 부으세요. 그리고 액젓과 소금, 국간장을 넣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닫고 긴 약불에서 40분간 푹 끓여주세요. 끓이다가 간간이 불순물을 걷어내주세요. 쇠고기국은 불순물이 많이 나옵니다. 끓인 다음 거두절미와 콩나물과 파를 넣고 고추기름을 2큰술 더 넣어주세요. 기름은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불순물을 걷어낼 때 기름도 많이 걷어져 나갑니다. 이제 10분만 더 끓여주세요. 끓일 때는 뚜껑을 닫고 끓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힘이 나게 해주는 맛있는 쇠고기 뭇국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